입꼬지가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동영상을 한번 올려봐요, 여러분. 입꼬지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아가들이 이렇게 지금 빼꼼히 이렇게 나왔어요. 한여름에는 조금 이제 웃자람이 있었지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웃자란 거는요, 이렇게 약간 목대가 생겨요. 목대가 이렇게 생겨서 상당히 예쁩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근데 너무 귀여워요. 입꼬지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아, 진짜 너무 귀엽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이야. 이제 색감이 약간씩 들기 시작하네요. 이제 옮겨 심어야죠, 애들. 저쪽으로 가서 또 입꼬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사실 제가 요즘 이렇게 다육이들을 심고 있는데요. 이쪽 밭은 거의 고양이들이 거의 이렇게 몰살을 시켜갖고, 다육이들이 이쪽 밭은 많이 죽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이렇게, 분갈이, 아니, 이렇게 다른 아이들을, 다육이들을 심고 있어요. 이 작업이 또 만만치 않네요. 많이 죽여놔갖고. 지금 저기, 찌증찌증하는 우리, 다순이 엄마가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밭에 똥 싸놓고 막 이래갖고 다육이들이 많이 죽었었어요. 지금 이쪽도 이렇게 보시면은, 입꼬지 한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너무너무 잘 크고 있습니다. 입꼬지 하실 때는 여러분, 흙을 굳이 많이 안 잡으셔도 돼요. 이거 이렇게 삽목판에 흙을 3분의 1 정도 제가 이렇게 넣은 거였잖아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아이들이 되게 잘 크고 예뻐요. 그러기 때문에 흙을 많이 하지 마시고, 조금만 이렇게, 만약에 삽목판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한 3분의 1 정도나 3분의 2 정도만 흙을 채우셔도 됩니다. 그러셔서 이렇게 입꼬지 한번 해보세요. 엄청 이렇게 귀엽게 나오고 예뻐요. 입꼬지는 원래 이번에 여름에도 좀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육이를 이렇게 병 없이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면 여름에도 입꼬지 가능해요. 근데 이제 너무 습도가 높으면 좀 위험하죠. 제일 좋은 거는 봄하고 가을에가 입꼬지도 잘 돼요, 여러분. 그때 한번 이렇게 새로운 아가들 입을 떼갖고 한번 해보세요. 너무 귀엽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입꼬지 하는 게 너무 귀여워, 그죠, 여러분? 입꼬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참 이쁘더라. 그래서 저는 입을 웬만하면 잘안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입꼬지를 한답니다. 또 이거를 모둠으로 심어놔도 되게 이쁘고요. 이렇게 이쁜 애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